야. 우리가 이제 어? 서로를 헐뜯을 나이가 아니에요. 아. 기아야, 그럴 나이가 아니야.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고 서로 좋은 얘기를 서로 해야지. 그 느낌으로는 수근이 형 오른쪽에 맨 앞줄에 앉아 계신 분이 김기현 씨 같은 포스가 뭔가 네. 아지랑이가 이렇게 피어올라서 기아는 왜 나와? 이현정 씨가 몇 분씩 나오고 그냥. 저 죄송한데 그 친구분이 나왔을지 모르지만 잠깐 하실 말씀이 있다고 짧게. 예. 너 이따 보자. 이따 보자. 정수리. 진짜 기원이 맞잖아. 기원훈이 같더라고 이 포스가. 이따 보자. 밑에 그 빨개. 왜 얘가 저 위에 들립니까? 들리죠. 야야. 그만한데. 김기현님 좀 많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저희 뭐 중년인데. 오늘까지나. 오늘까지나. 합창단한테 긍정이 사실 저 김상문한 친구가 굉장히 개구쟁이고 네. 뭐 선수 때 보면 아주 좀 일이 좀 많았어요. 난 안 나왔으면 좋겠어. 안 나왔으면 좋겠다. 무슨 나와 있어요? 나와 있어요. 나와 있어요. 일단 좀. 딱 나와죠. 빨간 옷 잘 나와 있어요. 여기가 쌍둥이 느낌 날 것 같아요. 저 죄송한데 빨간 옷은 이윤석 씨 친구거든요. 네? 아, 그래요? 내 친구 이윤석 씨. 윤서론 씨인가? 야.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멤버들의 각오를 쏙쏙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학창시절 소중한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 내 친구는 알고 있다. 학창시절 내 친구가 정말 이랬다라고 생각되면 앞에 있는 친구의 얼굴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. 학창시절 내 친구는 짱이었다. 뭐 짱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.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. 들어주세요. 난 짱은 아니었는데? 저 같은 경우는 얼짱. 짱난다 정말. 짱난다. 난 넘버 3였어 항상. 짱은 아니었어. 예, 그러면 일단은 뭐 김태현 씨 친구분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태현이가 싸움 잘했어요. 오. 일단 주먹이 셌고. 오. 네. 오. 근데 싸움보다는 말빨이 좀 셌죠. 아. 싸움이 괜히 그냥 여기 끝나도 되는 상황을 말로 해서 그냥 크게 벌리고. 태원이는 그냥 뒤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. 싸우면 서가지고 야 주먹 날려. 아~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스타일이었어요. 약간. 아니 솔직한 소리지 김태원 씨. 그게 아니라 내가 난 유도를 했기 때문에 유도했어요. 아 누구 했는데? 야구 누가 봐 일단 보고 저기요 이 친구 질문 주세요. 유도를 얘기하시는 유도 맞습니다. 유도를 예 3개월 마음 먹고 나왔구만. 자 근데 너무나 지금 좀 약간 의아해하는 그런 표정이 있었던 게 이경규 씨가 학교 다닐 때 짱이었다라고 무려 두 분이 들어주셨어요. 자. 제가 예상했을 때 무슨 버럭장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경규는 빈대짱이에요. 제가 우리 학교 진짜 라면 사준 게 수십 그릇인데 아직까지 라면 한 그릇 대접받아 본 적 없고 대신 라면 사업하셨어요. 어떻게 그냥 식당 가는 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. 늘 하여튼 우리한테 얻어먹었어요. 근데 오늘 테레비 보니까 예. 라면으로 굉장히 좋은 일 했더라고요. 예. 내가 용서할게. 그리고 너 하나 또 진짜 화나는 거 있는데 너 분명히 민식이 시켰을 거야. 무슨 필링 뭐에 나와갖고 말이야. 내가 무슨 육두문자를 한다라도 나 그러지 않았거든? 예. 네가 시켰지. 너 가만히 안 둬. 가만히 안 둬.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자기가 이제 색식감을 못 구하겠다고 난리라니까 그런 시어머니한테 누가 오냐고. 시어머니한테 나는 누가 시켰을 거라고. 막 민식이가 절대 그런 애가 아니고. 민식이가 절대 그런 애가 아니고. 육두문자를 이렇게 써가시면서 쟤 쓰시면서 아, 무슨 간밤에 걸레를 물고 주무셨냐고. 그랬다가 맞아 죽을 뻔했죠. 근데 그때 그 누님하고 되게 친해졌어요. 형님 동기분이신데. 네. 예, 기화 누나. 남자의 장인이 나왔잖아. 야, 이거, 진짜 전국적으로 망신을 줬어. 내가 한 얘기 아니잖아, 기화야. 네가 시켰을 거야, 분명히. 내가 시키지 않았어. 바람은 잡았는데. 그래, 어쨌든 너도 바람 잡았겠지. 그래, 너 신고식 날 삐쩍 말라갖고 누나 땡글땡글 굴리고 민식이한테 그런 거를 또 시켰어? 그날 그때도 누나를